안녕하세요. LA 이나 TV 강원도 초원 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 손님들과 함께 오버나잇 낚시를 다녀왔답니다. 샌페드로에 있는 22nd Street 스포츠 랜딩에서 저희가 아미고라는 배를 타고 이제 낚시를 갈 거예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배가 정박돼 있는 이런 랜딩에 와서 거기 이제 저희가 오늘 배 타고 낚시 가는 분들 모두 사인업을 해요. 그리고 배가 출항 준비가 끝나면 이제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이곳은 22nd 랜딩에 있는 스포츠 태클샵인데요. 피싱 태클샵인데요. 이 태클샵에서 일하던 마이크라는 우리 아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 태클샵을 샀대요. 얼마 전에.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됐다네요. 아, 축하 마이크 진짜 축하해요. 그리고 22nd Street 랜딩 지분도 조금 샀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쪽에서 이렇게 종업원으로 임플로이로 일하다가 이제는 주인이 된 거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 친구가 여기 뒤에 있는 친구예요. 털난 친구. 털났다니까 조금. 저기 그 연세 많으신 분 말고요. 그 뒤에 있던 젊은 친구예요. 금방 지나갔는데 보셨나요? 너무 멋지게 생겼죠? 아무튼 마이크 정말 축하해요. Congratulation, Mike. 피싱 용품들을 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배에 다 탄 것 같아요. 오늘 출자하시는 분들 모두 이제 승선했으니까 우리 이제 출발해 볼까요? 이제 배가 떠나기 시작하면요. 조금 나가면 그 생미끼를 파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생미끼를 정어리예요. 살아있는 정어리. 그거를 자기가 낚싯대 쓸 만큼 이렇게 산답니다. 그래서 베이탱크에 살아있는 정어리를 가득 채우고 이제 낚시를 가는 거지요. 방금 지나간 영상 보셨죠? 아 진짜 샌페드로가 저 뒤쪽에 보이는 그 샌페드로의 야경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침대 칸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요. 그리고 밤새껏 저희가 자고 있는 동안 우리 배는 세크라멘테 아일랜드거든요. 거기에 도착을 하게 돼요. 저희가 자고 일어나면 단 내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저희가 일어나서 이제 낚시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우와, 태양 떠오르는 거 보이시죠? 항상 제가 낚시 가면 일출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예쁘게 그 아침 노을까지 지면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완전 럭키예요. 요번은 언제 썸타임스 어떨 때 가면요 구름이 가득 끼어서 해 나올 때 일출을 암만 기다려봐도 해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글쎄 그럴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너무 예쁘게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닷가에서 보니까 옛날 어린 시절 우리 고향에서 보던 그런 일출 모습 같아서 정말 기분 완전 짱이었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일출 모습 아침 노을 좀 보세요. 아 붉은빛 정말 예뻐요. 너무 아름답게 떠오른 태양과
호수 같이 잔잔한 완전 호수 같죠. 파도가 그리 세지 않은 이런 아름다운 바닷가가 쫙 펼쳐져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말도 못해요. 이렇게 배에서 일하는 데캔드 분이 이제 닻을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해줘요. 이제 이 세크라멘테 아일랜드를 한 바퀴 뺑 돌면서 좋은 스팟을 닻을 내리게 되면 저희가 낚시를 하고 또 자리를 옮겨서 또 닻을 내리면 낚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세크라멘테 아일랜드를 한 바퀴 돌면서 오늘 하루 낚시를 하게 되는 거랍니다. 와, 이것 보세요. 오, 한국분 네리라는 엄마가 데리고 온 아들인데요. 오늘 완전히 우리 아들의 럭키 날이었어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한 20파운드 정도 되는 20파운드 정도 되는 옐로테일 방어예요, 방어. 그거를 저렇게 민트칼라 직으로 잡아냈지 뭐예요. 낚시를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좋아했대요. 얼마나 신명나게 하는지 엄마가 이제 이렇게 후원하게 됐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예요, 내리님. 아, 너무 이쁘죠. 대분이에요, 아들 대분. 오늘 완전히 엄마하고 아들 대분의 날이더라고요. 얼마나 고기를 잘 잡는지 완전 짱이었어요. 그 대분 친구도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리 엄마가 대분하고 대분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라포 하는데 그 저희 그 낚싯대 하고 릴 한 합쳐서 합혀서 한 500불 정도 상당 되는 그 1등 라포가 대분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 세상에, 내리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그게 좀 보탬이 되잖아요. 그리고 막 너무 기분도 좋고 또 아들이 뭐야 그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또 그 값진 장비가 정말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라포도 되고 그리고 그날 제 팟도 그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잡은 옐로테일로 대분이 제 팟을 했어요. 아, 진짜 완전 대분데이였어요. 대분데이, 럭키 대분데이. 축하해 대분. 그리고 내리 엄마 너무너무 축하해요. 다음에 또 우리 출조할 때 만나요. 이번 오버나잇 출전은요 막 그렇게 대박치는 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낚시 가신 분들이 간간이 YPC, 뭐 락PC, 그리고 보니따 같은 거 그런 것도 나왔고요. 이렇게 손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나름 장비들을 이렇게 최고급으로 다들 장만해서 낚시하러 오신 거예요. 섬은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세크라멘테라는 아일랜드인데요. 여기서 낚시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그 커머셜 배들이 이쪽으로 낚시하러 많이 와요. 오버나잇 같이. 우리 아들 보세요. 10회도 잡았어요. 이것 봐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들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랬답니다. 이거는 정말 탕끓이잖아요. 지리처럼. 그냥 말갛게 조금 매콤하게만 끓여도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 말도 못해요. 국물이 진국이거든요. 왜 이렇게 국물 먹고 나면 입술이 왜 쩍쩍 달라붙는다고 하나? 하여튼 그렇게 진국이에요. 보약 같은 고기. 아, 너무 좋은 고기 잡아서 기분이 짱이었었고요. 그리고 배에서 아침에는 저희는 이제 아침 브리또를 먹었고 근데 점심에는 이렇게 햄버거를 먹었는데 배에서 먹는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나 몰라요. 정말
아, 너무너무 맛있게. 아,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왜냐면 바닷물이 항상 이렇게 파도가 출렁출렁 하니까 중심 잡으려고 이렇게 다리에 힘을 자꾸 주게 되잖아요. 제가 다리가 많이 아픈데 이렇게 낚시만 갔다 오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마도 이렇게 할 수 없이 운동을 해야 하는 바다 위라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아, 자주 낚시도 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이것 봐요. 대분이 잡은 옐로테일. 꽤 크죠? 이게 제팟이에요. 오늘의 제팟. 우, 완전 짱. 이렇게 스팟을 돌면서 이제 이렇게 고기 잡는 시간이 다 끝나면 다시 샌페드로 그 22nd 랜딩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잡은 고기들을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그 기어하고 속만 제거해 달라면 그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필렛을 떠달라면 필렛을 떠주고 이렇게 생선 장만을 해준답니다. 어느새 이렇게 샌페드로 항에 거의 다 도착이 됐어요. 노을, 저녁 노을빛이 이렇게 아름답게 비치네요. 아, 대분. 오늘 대분데이. 내리와 대분, 대분 친구. 네, 이제 이렇게 배가 22nd 랜딩에 정박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그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갔던 피싱 태클과 그 다음에 생선, 우리가 잡은 생선들을 이렇게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저희가 잡은 거예요. 많이 잡았죠,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손질을 했어요. 비닐도 긁어내고, 그리고 지느러미도 다 자르고, 그리고 배를 쫙 갈라서, 이거는 YPC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꼭 그 한국의 이면수 같이 새치라고 하는 이면수 있죠. 그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천일염을 후둑후둑 쳤다가 하루 정도 뿌둥 말려서 기름에 튀기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며칠 후에 그 뭐지 싱싱한 우리 사시미 파티 나누기 할 거거든요. 그날 제가 튀기려고 이렇게 천일염을 살살 뿌려서 살짝 뿌둥 말렸답니다. 아, 신난다. 맛있게 드셔줄 우리 이웃분, 친구분들 생각하니까 정말 힘든지도 모르고 되게 신나요. 제 손놀림 좀 보세요. 대가 신명 나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소금을 다 쳐서 이렇게 망에다 파리 들어갈까봐 망에다가 잘 펴서 이렇게 말렸어요. 하루 정도 이렇게 물기를 쫙 빼면서 뿌득 말리면 정말 맛있는 튀김, 생선튀김이 된답니다. 아, 맛있겠다.